시간에는 몽군포 타령 해보겠습니다. 몽군포 타령은 숭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몽군포 타령은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민중적이고 선후창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매기고 받는 이렇게 형식이죠. 특징은 이제 어민의 애환을 아주 낭만적이고 그 지역의 삶과 문화를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만선의 기쁨, 또 임에 대한 뭐 기대감, 이제 또 몽군포 지역 어민의 삶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예요. 몽군포 이게 이제 황해도 장영군 장상군 서쪽에 있는 그 포구래요. 여기 자 제가 한번 이 절까지만 불러볼게요. 장상군 마루에
거기 연결해서 해보세요. 그럼 시작. 연결하니까 돼요, 그죠? 금일밀 여기 금일도 상봉에 시작 금일도 상봉에 그렇죠? 님만 나 보겠네 님 만나 님 만나 보겠네 님 만나 보겠네 요거는 서도미 인용이라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흔들어주는 거가 강상군 마루에 목소리 나더니 여기까지 시작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 보겠네 시작 금일도
그 다음에 2절. 갈 길은 멀고요. 시작. 갈 길은 멀고요. 갈 길은 멀고요. 시작.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시작. 선사이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갈 길은 멀고요. 요 음이 여기 앞에서 그렇게요. 요 음이고 뒤에는 행선은 더디니. 뒤에는 내려가죠. 시작. 늦바람, 늦바람 금일도, 요 부분이에요. 늦바람 불라고, 시작. 늦바람 불라고, 다시 한 번, 시작. 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성황님 조른다.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여기까지 시작.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끝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그럼 연결해서 시작. 갈 길은 멀고요.
불라고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음이 조금 다르게 하시긴 했는데. 바람은 바람 불라 불 이렇게 점점점 올라 불라 이렇게 좀 거기서 조금 다르게 하시는데 바람 불라 늦바람 늦바람 불라고 불라고 그렇죠. 아, 네. 늦바람 불불불불 이걸 거기서 불에서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늦바람 불라 예. 1절 2절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장상고 시작. 장상곤 마루에 목소리 나더니 금일도 몽군보타령 2절까지 배워봤습니다.